네, 지금 10강에 4번 들어가 주세요. 보통 이제 6월 달 시험에 모의고사에 이게 들어가거든. 그래서 일단 열심히 보겠습니다. Consideration. 주어져. 자, 뭐 하고 싶어? 그래. 이 괄호가 나와야 돼. 당연하지 왜? 동사가 아니니까. 어디까지야? 비컴까지? 아니, 비컴은 앞에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까지 가야지. 왜냐면 얘 친구들이거든. 얘는 중간에 얘를 꾸며주는 거고. 알았지? 자, print size.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가면서 이걸 가로하는 게 중요해. 사실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보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자, 원래 기본적으로는. 왜냐면 기본적인 패턴이 이쪽으로 가는 거야. 자, 다시 고려. 뭐에 대한? print size. 자, print size가 뭐냐면 그 인쇄 활자 그 프린트의 크기가 아니고 인쇄 활자 크기예요. 활자 크기. 글자 크기야. 프린트 사이즈예요. 자, 활자 크기에 대한 고려는 결국에 될지도 모른다. Outmoded, up to date 무슨 뜻이에요? up to date 하면 최신에. Outmoded 하면은 시대에 뒤떨어진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알고 있는 거 한번 얘기해 볼까? Yes. 쫙 한번 해볼게. 자, old fashioned. 그다음에 out of date. up to date의 반대말인 거죠. 그다음에 outdated. 방금 얘기한 outmoded. 그다음에 behind the times. 자, up to date는 updated 하면 되겠지? 그치? 최신에 이런 말이죠. 그 이런 게 있어. large printed라고 해가지고서는 활자 크기가 큰, 이따가 보여줄게요. 활자 크기가 큰 책인데 딱 열잖아. 그러면 문자가 대문짝만 해. 여백이 별로 없고.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런데 up to date, 아니야. outmoded 될지도 모른다. 그쵸? 왜? 자, 이게 여기서 느낌이 왔다면 아주 잘한 거고, 뒤를 보면 알수 있을 거야. 자, because of. 뭐요? 명사예요? 동사예요? 명사겠죠. The rise. 자, 상승, 증가. 뭐에 있어서의 증가예요? Availability, 이게 뭐예요? 이용 가능성. 뭐의 이용 가능성? Talking books, 이게 뭐예요? 오디오 북이야. 지 말하는 책, 말하는 책. 말하는 책 있잖아. 여기 딱 하면 이게 쫙 얘기해줘. 말을 해준단 말이야. 그 CD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MP3로 되어 있거나. 자, or talking test option. 자, 여러 가지 어디에서 발견되는 괄호네. 자, 어떤 이북. 그렇죠? 이북은 전자책이야. 전자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딱 누르잖아. 그러면 여기가 그 말해주는 글을 텍스트를 읽어주는 그런 옵션이 있어. 자, 그런 것의 이용 가능성의 증가. 자, 그러니까 말하는 거가 되니까 글자 크기가 얼마나 큰가, 그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제는 조금 더 그게 중요성이 떨어졌다. Outdated 됐다. 오케이? 알겠죠?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Butcher Ryan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녀의 동료는 observed, 뭐요? 관찰했다. That, 무슨 that? 접해놓. Older adults, 이게 뭐야? 더 나이가 든 성인들은. 자, with 뭐 하고 싶어? 괄호하고 싶어. 그치, 요거 빨리빨리 가로와 주세요. Visual problems, 뭐야? 시각적인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뭐잘안 보이는 거죠. 그쵸? 자, 그런 사람들이 were more likely. Be likely to 기억나나요? 뭐뭐 할것 같다. 뭐야, 더 뭐뭐 할것 같다. 바꿀 것 같다. From A to B. From A to B. 자, reading ing. Listening ing. 이렇게 되는 거죠. 슥슥 읽으면 돼요. 이렇게, 이 다음에는. 자, newspaper하고 magazine을. 자, 읽는 것에서. 이런 말이죠. 자, which typically have small print. 자, 활자 크기를 갖고 있는. 그리고 poor contrast. 자, 안 좋은 대비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눈이 잘안 보이는 거, 이게 분명하게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contrast 대조, 대비. 자, 그런 거에서, 보는 거에서 이제는, 말하는, 그치, talking books, 오디오 북을 듣는 것으로 바뀔 것 같다.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쵸? 그들은 또한, 주목했다. 대 무슨 말이야? 슬래시겠죠. 자, about 주어요?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 그치? 맞아요.
근데 주어야. 왜? about이 여기서는 뭐뭐에 대하여라는 그런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로서 자, 약 이런 말이에요. 약. 약 뭐예요? 약 about a quarter. a quarter of their sample 그들의 표변의 약몇 분의 몇이죠? 4분의 1이죠. 자, 4분의 1 무슨 명사? 부분명사야. 그치? 근데 사실 여기는 더 샘플이 their sample이라서 여기다 단수 동사 써야 되는데 과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들의 표본에 4분의 1, 약 4분의 1이 사용했어. 무엇을? 컴퓨터 테크놀로지를 사용했다는 것에 주목했어. 자, 그다음 to는 무슨 to겠어요? 그렇지. 부정사의 부목이겠죠. 뭐뭐 하기 위해서. 자, 그럼 여러분 안푼 친구도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왼쪽 오른쪽 손가락으로 해봐. 왼쪽은 1번, 오른쪽은 2번. 시 인라지는 뭐야? 뜻을 몰라도 알겠다. 손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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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이 없네. 발가락만 있나? 자, 왜? 아니, 자, 누구야? 그, 이 표변 사람들의 컴퓨터 테크놀을 사용했는데, 그 활자 크기를 어떻게 하려고? 크게 하려고. 확대하다. enlarge는 확대하다는 뜻이에요. 왜? 자, in이 뭐야? 뭐뭐 하게 만들다라는 make의 의미죠. reduce는 작게 하다. 줄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리고, 그치. 확대하기 위해서 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이 컴퓨터 테크놀로지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활자 크기를 자기 마음대로 하거나 아니면 듣거나 하기 때문에 활자 크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우리는 뭐할것 같다? 오디오북을 더 많이 듣거나 아니면은 뭐활 그쵸? 이북을 더 많이 이거 이북이죠. 이북을 더 많이 볼것 같다. 이런 생각이죠. 자, however가 나왔어요. 뭐 하고 싶어요? 파란색을 하고 싶죠. 자, 그러면 약간 뒤집는 내용이 나오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파란색.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해? 그러나. 자, 그러면서 뒤집습니다. 그럼 이제까지는 이북과 오디오북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할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although 뭐야? 뭐뭐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야? 뭐 뒤에까지야.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겠죠. 아직 읽어봐야 돼. 토킹이 분사구문이야? 아니면 동명사야? 동명사야? 현재 뭐 현재 아저 분석 분사구문, 좋아. 근데, 생각한 건 좋았어.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가야 돼. 주어가 아니네. 끝까지 가면은 주어야. 동명사야. 왠지 봐봐. 자, talking books가 나왔어. 그러면은, 책을 이야기하는 책이 돼. 아, 동명사. 아, 동명사라고 하면 좀 이상하구나. 자, 동명사 토킹북이라서 그거 아니야? 토킹북이니까 분사고 요거 합쳐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주어인 거야. 그치? 말하는 책. 그니까 요거 합쳐가지고 주어인데, 그니까 이게 동명사는 아니지만 이거 자체가 주어란 얘기예요. 그니까 분사구문은 절대 아니야. 왜? 여기 주어가 따로 있지 않아요. 왜? 여기 뭐가 있으니까? 동사가 있으니까. 그치? 말하는 책은, 그니까 오디오북은 이런 거지. 제공한다. 무엇을? 해결책을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시각 문제가 있는, 그렇죠? 시각적인 문제가 있는, 시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자, 그러면 토킹북스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아니면 다른 거에 중점을 줄것 같아? 다른 거에 중점을 줄것 같아. 왜냐면 올더가 나왔으니까. 자, 그럼 여기부터 주어 동사 나오겠죠? 그렇죠? 데이부터. 자, they're not 다음에 콤마야. 콤마 어떻게 해라? 그래. 콤마 삽입이야. 어디랑 연결되는 거야? 뒤랑 연결되는 거야. 그럼 이제 as에 대해서 약간 고급 문법 가르쳐 줄게. as라는 건 이런 거를 유사 관계대명사라 그래. 유사 관계대명사 적으세요. 유사 관대라고 적으세요. 유사 관대. 원래는 관계대명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위치를 대신하는, 앞에 있는 어구나 절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처럼이란 뜻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어. 위치와 처럼을 같이 포함하고 있어. 그래서 자, 그것이 보통 되어지듯이 이런 말이에요. 생각되어지듯이. 알겠죠? 그것이라는 게 없잖아요.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자, 뭐라고? Direct substitute for reading. 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부분이 아주 키포인트야. 자,
자, 이렇게 많이 많이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디오북이나 이북이 사실은 그것들이 읽는 것, 독서에 대한, 그러니까 독서가 특별히 뭐예요? 그냥 책을 읽는 것, 그렇죠? 책을 읽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대체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분홍색이 있으면 이 분홍색으로 여기다 하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같이 될 거예요. 아, 이거를 미리 깔아두고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저쪽에다가 내가 깔아둬야 되겠다. 분홍색 있어. 어디다 해야 되겠어? Dare not direct substitute. 요게 되겠죠. 분홍색이 없구나. 이제 분홍색은 나중에 해도 돼. 나중에 해도 돼. 나중에 어차피 다할 거야. Dare not direct substitute of reading인 거죠. 자, 데이를 모를 수 있으니까 데이를 talking books라고 해주세요. talking books. 분홍색을 다시 한번 talking books 해주세요. 그 위에 있잖아. although가 똑같은 거잖아. 왜? 똑같으니까 얘기 안한 거잖아. 데이라고 한 거잖아. talking books가 분홍색. 요거 하나가. 왜냐면 데이를 모를까 봐. They're not 뭐라고? A direct substitute for reading.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하는 대신에 이거를 듣는 것만 계속한다? 직접적인 그 대체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란 얘기예요. 지금 그럼 맨 처음에 이렇게 이북 나왔을 때 우리 책은 더 이상 안 팔릴 거다 그랬어. 근데 책은 더 팔리는 경향이 있어요. 자,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두 가지 이유가 거론될 수가 있다. 사이트가 원래 인용하다, 들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수동태죠. be cited. 두 가지 이유가 거론될 수 있다.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the narrator. 자, 그 이야기하는 사람, 서술자. 어디에서 서술자예요? talking book. 이북이라기보다 그치? 이북에서 말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오디오북이나 그치? 자, 거기에 사람이 will most almost 거의 분명히 자, 여기다가 주황색 하나 들어갑니다. place emphasis on place emphasis upon. upon이나 on이랑 똑같아. 자, 이게 무슨 뜻이야? 강조점을 놓다 이런 말이지. 강조하다야. 아래 뭐가 있어요? emphasize. 한 단어로 하면 emphasize야. 자, 그러면서 또 얘기해 줄게. 자, 우리가 강조하다가 오랜만에 한번 해볼게요. emphasize. 시작. emphasize. 뭐라고? 오, 그거 좋았어. yes. 그러니까 이거를, 그치, 아주 잘했어요. stress, 그 다음에 highlight. 이렇게 되지. 요거를 이제 명사와 연결된 형태로 한번 해볼게요. 방금 얘기한 place를 넣으면 돼. 아, stress인데. 자, 이번에는 이제 풋을 넣어가지고 풋이나 아니면 레이를 놓을 수도 있어. 레이가 놓다 이런 말이지. 놓는다. 무엇을? am 바풋 언을 쓸까? 이미 쓴 사람은 emphasis라고 해도 돼요. emphasis on. emphasis가 복수예요. 그다음에 똑같아. 똑같아. 이렇게 하고 emphasis 대신에 stress 명사. 그다음에 또 하이라이트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언더라인은 아니고 그다음에 어펀 온이나 어펀이랑 똑같으니까 이게 다 강조하다가 되는 거야. 자, 몰라도 대충 알겠지만 이거 명확하게 알고 시작하면 더 좋겠죠. 자, 더 나레이터는 나야 아니야? 내가 아니지. 근데 그더 나레이터는 분명히 강조한 거의 강조할 것이다. 무엇을? What is being read out? Read out이구나. 자, 큰 소리로 말해지는 것. 그쵸? 그럼 that부터 가로야. 그치? 왜? 이렇게 가로 들어가세요. 자, 주관되죠? 그게 지금 what is being read 전체를 꾸며주는 거야. 근데 그것이 may not, what부터 또 이제 may not, 띠리리, 이거와 이거. 이거의 목적어가 이게 되는 거죠. What? 선포가 되죠. The listener. listener는 우리야. 그치? 우리가 강조하지 않을, 그쵸? 우리가 강조할, 이거구나. 우리가 강조할 것과 맞아떨어질까? 아니면 아닐 수도 있을까? 아닐 수도 있죠. 뭐뭐와 일치하다 이런 말이에요. 뭐뭐와 맞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not이 있으니까 contradict가 아니라 match를 써야 되겠지. 근데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not을 쓰지 않고 그럼 contradict가 될 수가 있어요. 알겠죠? 문제 아주 좋아하는 형태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에다가 강조를 하고 있어. 근데 사실 나는 이 부분이 강조점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수동,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끌려다니는 거잖아. 그치?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근데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서. 그래. 딱 보는 순간 이상하다고 생각 안 돼? 이 부분. 왜 뭐가 남았지? 그렇다고 해서 앞에 주어로 끝난 것도 아니잖아. 모든 게다 완벽했잖아. 그치? 여기까지 따라온 사람은 이상하다 생각했을 거야. 여기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아, 워가, 왜 워즈가 아닌지? 좋아. 근데 그건 아니야. 왜냐하면 앞에가 주어로 끝난 게 아니고 문장 전체가 끝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He or she. 오, 좋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치. 너가 중학교 때 배웠으면 지금 대답을 할 텐데. 자, 이게 뭐다? 도치는 도치야. 무슨 도치일까요? 부부보의 도치가 아니야. 자, 이건 알려줄게. 유빈이는 알것 같은데. 보세요. 이게 뭐지? 내가 너라면이죠. If가 생략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그럼 뭐야? Why you예요. 가정법에서 적어놓으세요. 가정법에서 if를 생략할 수 있다. 어떨 때? 어떨 때 비동사. 동사가 비동사이거나 아니면은 과거 완료일 때. 과완일 때. 자, 그리고 이거 모르는 척하면 안 되는 게 송국도 예전에 학교에서 이거 나왔어요. 자, 뭐뭐 했 뭐뭐시 없다면이 뭐지? 아, 그거는 뭐뭐 하지 않는다면이라는 if는 아시고 before, without 이거 기억 안 나나? 가정법 과거라면은 if it were not for 모르는 척한다. 그다음에 were 그래 몰라도 돼. 지금부터 알면 되지. were not for 자, 왜 if를 생략하니까? 이건 이게 뜻이 뭐뭐시 없다면이야. 다 똑같은데 이제 요거 버프하고 without은 똑같아요. 근데 뭐뭐시 없었다면 하면 뭘까요? If it were를 뭘로 바꿔? Had not been for. 잠깐 쓰는 거 멈춰. 잠깐 멈춰봐. 요거를 if를 생략해 보자. 그럼 어떻게 할까? 아, 위에다 해줄게. if를 생략해 보자. 어떻게 하지? Not been for 이거예요. 뭐뭐시 이거 위에는 뭐뭐시 없다면. 아이고야, sorry. 자, 적으세요. 다시 적으세요. 뭐뭐시 없다면. 있는데 없다면 그런 거야. 뭐뭐가 없었다면 뭐 이런 말. 얘는 없었다면 과거에 대한 부정인 거고 위에 거는 현재에 대한 부정인 거고. 원영아, 너도 기억이 나겠지? 응? tree 이런 거 했잖아. 배경 이런 거 했잖아. 뭐뭇이 없었다면, 뭐뭇이 없다면, 자, had it not been for. 간혹 가다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가 갑자기 뜩 나왔을 때, 헤드가 갑자기 뜩 나왔을 때, 요거는 뭐다? 가정법에서 if가 생략된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어? 다 적었지?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볼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왜안 내려오는 거지? 접어야겠다. 오케이. 얘도 내려와야 되는데. 오, 예스. 됐어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강조하는 거를 얘가 강조를 안 해주고, 걔가 강조하는 걸 강조하게 된단 말이야. 뭐 한다면? 그나 그녀는 나레이터죠. 나레이터가, 아니구나. 미안. 이거는 이제 우리구나. 그치? What the listener, listener요. listener가 스스로 읽는다면, 이런 말이죠. 자기가 스스로 읽는다면, 강조해야 할 것. 강조할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if가 요 if가 if 자기가 지금 스스로 읽어 안 읽어? 아니요.
아니죠. 나레이터가 읽어주죠. 근데 내가 읽으면은 요 부분을 강조할 거야. 여기에 중점을 둘 거야. 근데 그거를 얘는 그것과 이것이 걔가 강조하는 것하고 매치가 안될 수가 있다고. 이런 얘기예요. 그쵸? 희나 씨가 누구야? 밑줄에 나 리스너랑 연결해 주세요. 요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인 거죠. 여기 he or she가 있고 리스너가 여기 있어. 그러니까 가정법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가정법. 여기에서 if가 생략돼서 if he or she 원래 was 뜨는데 가정법이니까 were 썼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예요. 자, in reading 독서에 있어서 읽는 데 있어서 is 무슨 it? 가주어. 그렇죠? 그것은 쉽다. 뭐가? move back. 자, 뒤로 돌아가기. 자, over a page of print just read. 방금 읽은 프린트로 된 페이지. 그렇죠? 이거 그 활자로 된그 페이지에 한 페이지를 지나서 다시 갈 수가 있어요. or 두 번째 skim through 하니까 자, 아주 빨리 흘끝 아니고 훑어보다. 그렇지? 빨리 훑어보다. a section of prose. 어떤 글 이게 산문이라 그랬죠? 어떤 글에 한 부분을 훑어보는 것도 가능해. 그치? 이거를 갔다가 다시 올 수도 있고, 그냥 이거를 슥 빨리 넘어갈 수도 있어. 근데 오디오북은 자기의 속도대로 계속 가잖아. 그러니까, 자, this is either A or B. 자, 방금 했던 거, 빨리 훑어보기 혹은 다시 뒤로 돌아가기. 그것은 쉬워, 어려워. 어려워. 혹은 불가능해. 뭐가? 하기에 불가능해. 그쵸? when do. 2가 무슨 do예요? 앞에 있는 거, 요거. move back부터. 무슨 동사예요? 대동사 적으세요. 대동사. 맨 앞에 슬래시 들어가고 분사구문이죠. 뭐할 때? 토킹북을, 오디오북을 사용할 때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민아!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어? 아니, 왜 대답하다가 대답을 안 하면서 자고 있네?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죠? 토킹북을 할 때는 그게 불가능해. 뭐가? move back. 다시 뒤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빨리 읽기. 응,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완전한 대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이건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우리 혜원이가 좋아할 내용이죠. 자, when I look down the road. 귀여운 애도 나와요. 자, 로드를 딱 이렇게 내려다 봤어요. 자, 나는 뭘 봤어요? 엘레펀트를 봤어요. 난 어때요? 얼어붙었어요. 자, 그들은 나온 것 같아요. 나왔어요. 어디에? Patch of bush. 자, bush는 덤불이니까 덤불의 한 부분이야. Patch는. 그래서 덤불로부터 어떤 덤불로부터 나왔다. 그렇죠? Kept. 분사구문이래. 가정법이에요. 원래는 과거 완료로 쓰는 게 맞지만 이게 지금 현장감을 하기 위해서 현재 느낌으로 썼어요. 내가 계속 간다면 이런 말이죠. 여기 콤마 들어가나?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짧잖아. 그러면은 콤마를 안 써줘. 그러면은 해석이 안 되고 끝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생각해 주세요. 콤마 안 들어가는 경우 있어. when이나 아니면 if나 이런 거 짧을 때안 들어가. 콤마를 찍어주세요. 내가 계속 간다면 그들은 나를 발견할 거야. 그들 누구야? Elephants, 그쵸? I stood still. 몇 형식? 2형식. stood가 상태 유지 동사죠. 나는 가만히 서 있었다. 뭐 하면서? 나의 숨을 참으면서 거의. 이렇게. 그치? The elephants were coming toward me. 어때요? 지금 막 긴장된 상태죠? 나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어요. There was.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숨을 곳이 아무 데도 없었어. 내가 뭐 한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면, 콤마 있어요? 그쵸? 그들은, 드가 뭐야? 우드죠. 자, 내가 얘기했죠? 과거 동사, 그 다음에 여기 우드, 우슈쿠마 동사원형. 나를 볼 거야. For sure, 무슨 뜻? 확실히, 분명히. 나는 땅에 앉았어요. 자, 뭐 하면서? 몇 형식? 메이크 몇 형식? 5형식이죠. 에즈는 왜 들어왔어? 그렇지, 만큼이니까. 얘 지우고 생각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스몰이 뭐야? 오스지. 내가 할수 있는 만큼 가장 작게, 가장은 없지만, 나 자신을 웅크린 거지. 왜? 걔가 나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The elephants were closer now. 더 가까이 왔다. 어때? 그들은 swung, 뭐야? swing?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steadily, 뭐야? 자, 꾸준하게, 그쵸? 계속적으로 흔들었다. 그치? 자, obviously going somewhere. 분명히 어느 쪽으로 가면서, 이런 말이죠. 자, the one in front, 뭐야? 맨 앞에 있는 그 코끼리죠. 코끼리가 흔들었다. 그녀의, 왜 그녀야? 여자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왜 여자라고 했을까? 예전에 우리 배웠는데. 암컷. 아 그러니까 코끼리가 모계사회래. 언제 우리 모계사회라고? 모기에? 몰라? 엄마가 짱인 거지. 아빠가
일본, 일본. 그래. 모계 사회, 북계 사회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짱이 엄마가. 맞아. 근데 일본이 모계 사회. 그래. 모계사회, 그치? 배웠지? 세계사, 동아시아에서. 자, 그래서 그녀의 트렁크가 뭐냐면 코야. 알았지? 코끼리 코야. 그러니까 암컷인 거죠. 그러니까 대장이, 엄마라는 얘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녀의 코를 앞뒤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Along the ground. 땅을 따라서 그녀가 걸을 때. 괜찮고요. 그리고 이런 걸볼때 슥슥 넘어가면 됩니다. 그들은 점점 더 크게 됐다. 맞지? 왜 가까이 오니까 원근법 영어로 뭐야? Perspective, 그렇죠. Elephants는 가졌다가 아니네. 절대로 보이지 않았다. 그렇죠? 이렇게 크게 보이지 않았었다. 왜 갑자기 과거완료가 됐어요? 지금 과거인데 When I watched them from the car. 뭐야? 내가 예전에 이런 얘기죠. 차에서 지금 차 아니야. 아니지. 차에서 봤을 때 걔네들 봤을 때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This가 무슨 뜻? 적으세요. 이렇게 우미나. 너는 최대한 불편한 자세를 좀 취했으면 좋겠다. 안 자게. 어? 자, I could see. 나는 볼 수가 있었어. 무늬를. 뭐해? Skin wrinkles. 피부의 주름에 무늬까지 볼수 있었어. 그러니까 뭐야? 상당히 가까웠다는 거. 그렇지? 어디에? 앞에 있는 elephant의 forehead 하면 이마예요. 이마에 주름이 있는데 이것까지도 다 보이는 정도야. 미치겠지? Half grown elephant. 아직 그러니까 절반쯤 큰 애야. 완전 큰 애가 아니라 한 자라다만 좀 이상 자라다만 너무 불쌍한 그러니까 좀 청소년 그래 청소년 잘하고 그치 있는데 자라고 있는 이제 아직 다안큰 그치 아직 다안큰 코끼리 한 마리가 얘는 같은 애야 다른 애야 아까 애랑 다른 애예요 갑자기 lifted 자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코 얘는 이제 얘는 남자예요 자 그의 코를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수왕 어떻게 했어 흔들었다 내 쪽으로 미치겠다 그치 자 그는 근데 갑자기 내가 아니야 걔가 어떻게 됐어 갑자기 얼어붙었어 이게 뭐야? 감지한 거지. Ears out. 어떻게 귀가 이렇게 커진 거지. 트렁크는 위로 올라간 거지. Sniff는 이런 거지. 그치? 적으세요. 킁킁거리다. Sniff. 시작. Sniff. 그리고 귀를 기울였어. Listening. 그 다음에 squeal 하면 무슨 뜻이냐면 끽 소리를 내다. Squeal이랑 비슷한 말이 squeak라는 게 있어요. L 위에다가 K를. 이것도 쥐어 짜는 소리를 내는 거죠. 그 코끼리 소리가 그런 거 있잖아. 끽 이렇게 내는 소리. 그치? 자, 코끼리 이렇게 그죠. The whole bunch. 자, 전체 그 무리는 whirled 소용돌이 쳤다 이런 말이야. 이렇게 휘 돌았다. 내 쪽을 향해서. 왜 얘가 지금 난리 치니까. 자, 그들의 raised. 자, 그들의 올려진 코. 그렇죠? 트렁크와 그리고 넓어진 귀. 자, 지금 어떻게 긴장 상태야. made them. 그들을 어떻게 몇 형식? 5형식이야. 5형식 보여? 오스가 뭐야? 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려고 했어. 왜? 룩이지? 보이는 거지. 어떻게 훨씬 더 크게 보였어. 왜? 코도 크게, 그다음 코도 위로 올려, 귀도 이렇게 해. 그러니까 얼마나 커 보이겠어. 갑자기 내 배는 어떻게 했어? 아팠어요. 인사이드 하면 내 뱃속이에요. 알죠? 인사이드. 자, 이게 뭐 명사야. 그치? 내 뱃속이 뭘 얘기하는 아팠다. 그렇지 말하자면 and 그때 있었던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The back of my throat. 자, 코끼리 throat는 뭐야? 원래 들어간 건가? 아, 그 내가 여기 있는데 코끼리가 온 거지. 내가 거기 가려고 간건 아니겠지. 지금 여기 아프리카예요. 얘 아프리칸 코끼리래요. 자, 나의 목구멍이 있어요. 목이 아니고 목구멍에 그 뒷부분에서 이런 맛이 났어요. 어떤 맛? 토마토. 아니 너무 이렇게 막 이러다 보니까 긴장 상태니까 여기서 막 올라온 거야. 그치? 토맛. 그래? 아, 그막 열심히 달렸을 때 피맛 나는 경우는 있는데 토맛은 난 처음이라 들어봤어. 토맛. 전출연할 때 피맛 나는데. 아, 근데 그래 심장 맞아 시원해져. 맞아. The a long minute. 자, 오랜 시간 후에. 그치? 그 big lead. 그러니까 선두 엘레펀트는 어떻게 했어? 막 이런 상황이 오래됐어. 그다음에 내려놨어요. 어때? 오, 좀 괜찮으려나? 그녀는 다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다행이다. 그치? 하지만 그녀는 turned. 옆으로 비꼈어요.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를 그냥 지나치기 위해서. 지나쳤어요. 어때? 현명하시네. 그치? Most of the herd. herd가 뭐라고? 무리. 떼 이런 말이야. 좀 이렇게 머리가 큰 애들. 소나 아니면 말이나 아니면 이런 코끼리나 이런 떼를 herd라 그래요. 자, followed her. 그녀를 따랐습니다. The one. 때부터 가로. 자, 여기까지 가로. 누구야? 얘 누구지? 작은 맞아. 자, 덜 자란 청소년. 수컷.
자, 그 보이 코끼리를 보이 코끼리는 가지 않았어요. 얘 되게 호기심이 많나 봐. He was still staring at me. 나를 계속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것은 half grown 절반쯤 자란 boy elephant였다. He was very big for an. for가 여기서 뭐뭐 치고는 이런 말이야. 뭐뭐에 비해 이런 말이야. African elephant에 비해 이제 그거 치고는 그다지 큰건 아니었어. Still 무슨 뜻?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way라는 거는 매우란 느낌이 있어요. 매우. way가 매우란 뜻이 있어요. 매우, 그렇지? 너무, 매우 너무 우리나라 좀 너무 이상한데 어쨌든 뒤에 있는 어떤 형용사를 강조해 주는 의미야. 그 정도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더 아니지, 너무 커 보였어, 당연히. 나에게는, 그치? 자, 아프리칸 엘레펀트 치고는 작았지만 나한테는 너무나 컸지. Now he snorted. snorted 하면은 말이 힝힝거리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거야. 킁킁대다. 이런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보고서는, 킁킁댔다. 그리고 flapped. 자, flap이 뭐라고? 펄럭거리다. 그치? 그의 이어를 보통은 이제, 그 날개를 퍼덕이는 건데 여기서는 이어를 펄럭였습니다. 자, 그는 두 스텝을 내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어때? 미치겠지, 그치? 먼지를 일으키면서. 그리고 나서 그는 보았습니다. 자, 뭐 하려고? See if. if 무슨 뜻? 인지 아닌지. 뭐뭐 인지 아닌지. Anything would happen. 어떠한 것이든 일어날지를. 그쵸? 보려고. 자, 내가 뭐라고 했어요? 가라고. 저리가. 그렇죠. 저리가 그런 거야. 저리가 그런 거야. 저리가 그랬죠. Whispered. 이게 답이었잖아. 야, 그래도 내가 아까 놀란 것만큼 아니다, 그렇지? 자, 나는 속삭였습니다. 자, 저리가 계속 가라고 가라고. Desperately 무슨 뜻이야? 필사적으로. 자, I hugged. 나는 나 지금 어떻게 했어? 몸을 조그맣게 만들었지. 동그라미 만든 거예요. 근데 나의 무릎을 아주 더꽉 끌어안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끌어안다 보니까 발이 어떻게 해서 발 한쪽 발이 아이고야. 자, skidded out. 자, 미끄러져 나갔어요. 어디로부터? 내 아래로. 아, 여기 과도하게 웃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너 좋아할 거라 그랬지. 지금 상황이 코끼리, 애기 코끼리 얘기라서. my behind, 이거 명사야, 형용사야. 우미나. 저기 코끼리 있네. 자, 야, 퍼덕이는 거 한번 해봐. 플랩 한번 해봐. flap the wing, 빨리 봐봐봐. 귀.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래, 그거야. 알았지? 자, 코, 트렁크 한번 잡아봐. 트렁크가 뭐야? 그렇지. 알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어? 자, 이 비하인드 뭐라고? 명사야? 형용사야? 부사야? 오, 예스. 그래. 결정적일 때도 얘기를 하지 또. 잠안 돼. 자, 나의 엉덩이에요. 저 비하인드 원래 뒤잖아. 근데 이게 엉덩이에요. 내 엉덩이가 쿵했다. Hit the dust. 자, 먼지를 흙을 이런 말이죠. 흙을 쳤다. 얘기는 가라앉았다. 그러니까 쿵했다 이런 말이에요. With a bump. bump라는 쿵하는 소리 내면서 The boy elephant's ear는 어떻게 했어요? fanned. 자, fan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이런 거죠. fanned out. in surprise. 놀라서 크다랗게 fanned. 아까 그런 펄럭였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he squeaked. 자, 그러니까 얘가 조그맣게 얘기한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팬이 원래 이렇게 돌아가다 이런 말이죠. 부채질하다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놀라서 얘가, 이런 거지. 자, he squealed. 그는 끽 소리 한번더 내고, hurried off toward the herd. 자, herd는 이미 가고 있었어. 얘 혼자 이러고 있었잖아. 근데 얘가, 자, 서둘러서 무리 쪽으로 왔어. 오, 큰일 났다. 이러면서, he was in a hurry. 그는 서둘러서 to get away from. 자, 몸으로부터 멀어졌어요. 멀어지기 위해서 서둘렀다. 자, the strange thing. on the road. 누구죠? 나야? 나죠, 나죠. 저. 길에 있는 이상한 것. 그게 뭐야? 나잖아. 나잖아. 걔뭐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거기서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저쪽으로 훅간 거죠. 큰일 났네. 이러면서. I sat there. 나는 거기에서 먼지 구덩이에서 있었어요. 웃으면서. 어떻게? Relief. 안도감을 느끼면서. 괜찮죠? 자, relief에다가 분홍색 있으면 분홍색 하면 좋겠다. 분홍색. The little elephant. 자, 작은 elephant는 was, as 무슨 as예요? 뭐뭐만큼이죠. 그러니까 이 빼고 생각하면 SVC잖아.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강인하진 않았어요. 그치? 안 그랬으면 뭐 진짜 더 탐구했겠지. I knew just how he felt. 뭐요? 나는 딱 그가 뭐라고 생각했을지. 그치? 어떻게 생각했을지를 알았어요. I sighed. 뭐야? 탄식, 그래. 탄식까지는 좀 약간 너무 그런 것 같고, 약간 안도의 한숨을 내신 거죠? 한숨. 그리고 stood up.
자, 후들거리는 shake. 후들거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그렇죠? That's when 바로 그때 나는 들었어요. 뭐를? Van 소리를. Van 알지? 그렇지? 아이돌 타고 다니는. It was coming fast. 그거는 빨리 오고 있었어요. Kicking up 또 났네. 그렇지? 먼지를 일으키면서 I moved off the road. 로드에서 좀 멀리 떨어졌 이동했습니다. Waved 그리고 toward the van. Van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이제 안정감을 찾았나 보죠. 그렇죠? 제목을 여러분이 만들고 싶다면 뭐라고 만들고 싶어요? 아, 귀여워. 자, 죽을 뻔하다 살아났네. 이런 느낌이죠. 자, 아이의 심경 변화는 뭐겠어? 1번이죠. Relieved. 안도한 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frightened. 무서운이죠. 여기서 모르는 말 있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Sorrowful은 슬픈이에요. 슬픈. Sorrow가 뭐야? 슬픔. 그렇죠. Anxious의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불안한, 그치, 염려하는 이런 뜻 하나 있고 또뭐 있어? 갈망하는. 많이 좋아졌죠? 갈망하는. 네, anxious 다음에 for가 있으면 갈망하는이고, about로 가면 불안하고 염려하는이에요. 알겠죠? depressed는 뭐야? 우울한, 그치? 가리키는 대상 다른 건 뭐예요? 아까 5번, 5번이죠. 마지막 그거. 그 다음에 7번은 뭐야? 4번, 큰 소리를 외쳤다. 외치다가 영어로? 아, 그래. exclaim. 자, exclaim. 또, 그건 감탄하면서 외치는 느낌이고, yell. 샤우트, 예, 그쵸. 이런 게 있어요. 그쵸. 이거 괜찮겠죠? 자, 이런 거 해갖고 오세요. 복습하면서. 자, 넘어가겠습니다. 뭐? 7번 3. 그래. 그때 너가 잤나 보다. 자, 3번. 선두에 선 코끼리. 요 부분이에요. 자, I could see. 나는 볼 수가 있었다. 자, skin wrinkles. 피부 주름의 무늬를. 어디에 있는? 선두에 선 코끼리의 이마에 있는. 과거 얘기 아니에요? 과거 차에 탔었을 아니야. 자, 여기에서 과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 어디야? 이거죠, 이거죠. 자, head라고 적었잖아. 그럼 과거 완료잖아. 내가 차에서 봤을 때, 이렇게나 크게 보인 적은 없었다. 엘레펀트들이. 이건 더도 아니고, 그냥 엘레펀트. 예전에 봤던 애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볼 수가 있었다. 지금 얘기하는 거죠. 볼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해 준 거야. 알겠죠? 그래, 좋은 포인트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해보겠어요, 여러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나는 사실 10일에 한 2, 3도 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미쳤구나. 잠시만. 자, 보세요. differentiated. 요거를 뭐라고 해석했어? 원래는 이걸 차별화된이라고 하거든. 근데 차별하면은 약간 좀안 좋은 느낌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개별화된이라고 적어놓을게. 원래는 그냥 차별화된이라고 많이 해요. 차별화된 게꼭 나쁜 건 아니야. 근데 개별화된 혹은 차별화된 교육 이거예요. 자, 이게 뭔가 이렇게 느낌 있는 내용이 있는 게 나올 때는 이거는 알아두세요. 주황색 하면 좋겠다. 주황색. 여기 주황색이 맞네. 파란색도 맞는 친구들. 자, provide A with B. 이거 모르면 안 되지. A에게 B를 제공하다 이런 말이죠. 자, 개별화된 교육은 제공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무엇을 기회를.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좋은 느낌이네. 니리드 가로했나요? 네네네 하면서 가로를 하는구나. 그치? 투 앞에 슬래시. 뭐뭐 하기 위해서 필요되는. 우리가 니드 투를 합쳐서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석이 되지 않아요. 여기서는. 왜냐면 여기 이게 필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주어만 없어질 수 있어 없어? 주간대가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주간대만 생략할 수 없어. 자, 생략되는 건세 가지야. 첫 번째, 못 간대 혼자. 주간대 플러스 비동사. 그 다음에 관계부사. 알았지? 그럼 여기 뭐가 생략된 거야? 아이구야. which are. 그렇죠? which are요. 알겠어? 요거 애들 해석 안 되는 경우에 있어. 뭐뭐 할 필요가 있다가 아니에요. 뭐뭐 하기 위해서 필요가 있는. 필요되어지는 이런 말이야. 괜찮아? 자, succeed. 성공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자, 빠르게 진행되는 수업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죠. 빠르게 수업되는 수업인데, 뭐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학습 결핍, 그렇죠? 학습 결핍 혹은 학습 장애. 디피션시하면 원래 결핍이에요. 에도 불구하고, 자, 빠르게 진행되는 수업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
자,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되는 그런 기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 빨리 진행돼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좀 부족한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은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취를 하려면은 하기가 쉬워 어려울까?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되어지는 기회가 있단 말이야. 그 기회를 제공하는 거야. 각각의 친구들이 발전할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그게 뭐야? 개별화된 교육. 시작. 개별화된 교육. 영어로 시작. Differentiated Instruction.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을 거야. 근데 보다 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모른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어. 자, The Essence. 뭐 하고 싶어? 그치. 왜 괄호를 얘기 안 하는 거야? 괄호지. 왜? Behind가 동사가 아니잖아. 여기선 전치사죠. 아까는 명사였지만 Behind 어디까지야? 그렇지, 그렇지. 자, 이 개별화된 교육 뒷면에 있는, 이면에 있는 그런 본질은 자, 몇 형식? 이형식이죠. 게다가 명사 보호죠. 제공하는 것이다. 다양한, 다수의, 자, 에비뉴 하면 거리. 갑자기 왜 거리가 나왔지? 길, 방법이란 뜻이에요. 꼭 알아주세요. 길, 방법. 다양한, 다수의 길을 제공하는 것이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이제? 누구에게? 수전세계. 뭐 할 방법이에요? 배울 방법. 내용을 배울 방법이에요. 그때 어떤 내용이에요? That. Consider. 아, 잠깐. 이게 내용이라고 하면 되겠다. 내용을 배울 방법이야. 근데, 그쵸. 자, 근데 그 내용. 그래. 이렇게 하자. 여기 가로를 이렇게 해주는 게 나을 수가 있겠다. 어쩔 수 없이 이게, 3인치 단수니까. 자, 고려하는 무엇을? 독착성, 독특함. 독특함이라고 해서 독특함. 누구의? 각 개별적인 학생들의 독특함을 고려하는 바로 그 내용을 배우도록, 그죠? 배울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해됐어요? 자, 그것은 이제 개별화된 교육이에요. 뭐뭐에 기초하고 있다? Promises. 이거 기억나나요? 전제, 그죠? 대신 무슨 뜻일까요? 관계대명사 또? 동격 또? 동격이라고 얘기 뭐지? 군부모처럼 얘기한 친구가 한 명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이라고 얘기한 친구가 있고요. 군부모 맞았어요. 동격이야 왜? 뭐뭐라는 동격 봐봐. 아 뭐뭐라는 전제. 얘가 뒤에 들어갈 자리가 있나 보세요. 추호도 들어갈 자리가 없네요. 왜요? SV? C잖아 C. 그치? 그럼 SVC의 뭐, 또 다른 명사가 어디 필요해? 그치? 전제가 뭐뭐라는 전제, 내용상으로 전제인 거죠. 자, 내용상으로 이거야. 어떠한 두 명의 학생도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 여기서 노우가 나왔으니까 동일하지 않다는 그런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 맞죠? 왜? 서로 독특함이라고 그랬으니까. 심지어 뭐라 할지라도 웬, 이상하다? 웬 다음에 왜 주어동사 없어요? 왜 생략? 아 그래 똑같아서 그래 똑같아서라고 해도 되고 분사구문이라고 해도 되고 그렇죠? 분사구문이죠? 자, they are요. No students are요. 그렇죠? Two students are요. 그 둘이 비슷하다 할지라도 그렇지 비슷하면은 비슷할 수 있잖아. 근데 그러지 않아. 그렇지? 어디에서 비슷해? 관심사에서 비슷해? 외모에서 비슷해? 컬처에서 비슷해? 그 다음에 주변 환경에서 비슷하다 할지라도 아이고 잠깐 이거 할 필요 없네. 얘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알겠죠? 얘는 독특하다는 그런 전제에서 나오는 거다. 자 그러면서 학생들 어떤 학생들? 다양한 학업 수준에 있는 학생들. 그렇죠? 어디에 있는? 교실 안에 있는. 자 학생들이 있는데 다양한 학업 수준이 있어요. 자 그런 학생들은 제공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뭐로? 대안적인 그렇죠? 대체적인 과제. 그치? 과제를 서로 다르게 내주는 거야. 때부터 가로, 그쵸? 위로 올려줄게. 자, forbid은 뭐야? 금지하는 거 아니야? 그치? 느낌상 싸하다, 그치? 자, forbid. 목적어 투부정사. students가,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과제예요. 자, 그들의 현재 수준에서. 좋아, 맞아.
이상하지, 그렇지? 자기 수준에서 수행을 할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자, 그런 거니까 여기다 allow를 써야 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자, 그거를, 자, 너는 이런 숙제 해와, 너는 저런 숙제 해와, 이걸 개별화한다고. 뭐라고? alternative예요. 시작, alternative예요.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같은 수업 시간에 있다 할지라도 서로의 자기 자신에게 맞춘 그런 성취도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개별화된 교육은 효과적일까요? 네, 왜? 그것이 expel, 중요합니다. 쫓아내다. 쫓아내다. 축출하다, 추방하다. 이런 말이에요. expel. 시작. expel. 그렇죠? 자, the myth는 무슨 말이야? 신화인데 이거를 잘못된 믿음이죠. 잘못된 믿음. 그리고 관행. 뭐? 자, preaching to the choir. 자, preach는 무슨 뜻이죠? 설교하다. 그렇죠? 설교하다라는 뜻이고, choir 하면은 성가대예요. 성가대. 합창단이야, 성가대. 자, 여러분, 교회 다닌 친구는 알겠지만, 성가대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요? 좀, 교회 좀 다니고, 그치? 잘 알고 있고, 성경도 좀 많이 알고 있고, 이런 친구들이 하잖아.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친다라는 뜻이에요. 주황색, 주황색 여기 들어가세요. 주황색 없는 친구들 얘기해주세요. 너무 재밌는 표현인데, 다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다. 이렇게 적으세요. 다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다. 그러니까 성가대 이미 다 알고 있어. 근데 성가대에다 대고 설교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다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친다. 그럼 또 하나. 쿠키 커터 에듀케이션. 자, 이거는 또 뭐냐면 우리가 쿠키를 만들 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어떻게 쿠키를 한꺼번에 딱 똑같이 자르죠. 그치? 이런 거를 바로 뭐라 그러냐면 천편일률적인 교육. 자, 주황색 들어가시고 천편일률적인 교육 이렇게 외우세요. 자, 그런 게 좋다는 얘기야, 나쁘다는 얘기야? 나쁘다는 얘기야. 그치. 어떨 때는 이런 게 필요하겠지. 그렇지만 이게 아니라 우리는 개별화된 교육을 하겠다. 이런 말이죠. 그쵸? 자, 이런 잘못된 믿음과 요런 거에 잘못된 믿음과 관행을 깨준다. 이런 얘기죠. 자, 그건 제공한다. 누구에게? A with B.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떤 기회야? Demonstrate. 뭐라고? 입증하다. 그쵸? 무엇을? 기술을 혹은 기량을. 뭐 하고 싶어? 과로. 그쵸? 어디까지? 내용상으로 여기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량을 입증하도록, 입증할 기회. 자, 뭐 하지 않고? Being penalized. 자, penalty 하면 뭐였어? 벌. 뭐 이런 거였죠? penalize 하면은 불리하게 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불리하게 되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불리하게 되지 않고, 뭐 때문에? For the once they 가로죠. 어디까지? 끝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기량. 얘가 가리키는 게 뭘까요? The once가? skills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입증하게 만들고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가지고는 그거에 의해서 불리하게 되지 않는 아주 이상적인 게 되는 거지. 뭐야? 개별화된 교육의 장점인 거죠. 학생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한 그치? 개별화된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별화된 교육, 그치? 맞아.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이 가장 보편적이고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거를 내주고 있어요. 그게 뭐야? 3단계 숙제. 3단계 예습 방법. 알았지? 3단계 예습을 다 하고도 점수가 안 오르다. 그럼 선생님한테 찾아오세요. 이거 안 하고, 그리고 단어 외우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모르는 거 체크해갖고 오고. 그리고 반드시 늘게 돼 있어. 정말이야. 자, 지금 막, 시계를 보는 친구들의 눈동자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겠습니다. 빨리 보겠어요. 자, 이건 아주 쉬워. 자, 그냥 있는 대로, 읽고 지나가면 됩니다. 자, 1900년대 초야. 난 이때가 참 좋더라. 1900년대 초에 사람들, 어떤 사람들? 그때 엄청난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Travel to New York. 뉴욕으로 여행한 사람들은 동사 어딨어요? 엄마 가로를 잘못 쳤네. 어디까지 가로야? 여기까지죠. Steamship. 이게 뭐야? 증기선. 자, 기선이죠. 기선. 기차처럼. Reckoned on 하면 뭐라고? 뭐뭇을 예상했습니다. 머무르는 것을 평생. 그래서 대어가 빠졌는데, 그냥 거기 갔지? 그럼 나 평생 여기서 살아야 된다. 그쵸? 마치 모처럼 저기 우리 신대륙 발견이 아니라 그 누구죠? 청교도처럼. 자, 그럼 여기서 이 사람들 기억하고 있으세요? 자, steam engine 뭐예요? 증기 기관. 그쵸? 증기 기관의 도래. 도래가 뭐야? 도착. 도착이 좀 이상하니까 도래 혹은 도입. 자, 그것은 확장시켰다. 무엇을? 우리의 반경을. 어떤 반경? 활동 반경을. 그렇겠지? 왜?
더 많이 이동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만들었다 증기 기선을 됨 뭐하고 싶어? 과로 skilled가 있었네요 방금 자 moved 자 이동시켰던 더 많은 사람들을 훨씬 더 빨리 자 across the ocean 자그 대양을 건너서 알겠죠? 자 later 그 후에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개발했다 엔진을 자 엔진과 그리고 터빈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스팀보다 더 고급이야 그다음 우리의 means가 무슨 뜻이야? 수단 그렇죠 교통수단이에요 진화했다 발전했다 from A to B 자 코치가 뭔지 아는 사람 맞아요 이게 사륜 마차 그렇지 옛날에 뭐 셜록 홈즈에 보면은 나오는 거 있잖아 코치 코치가 바로 사륜 마차예요 말이 이렇게 끌고 있잖아 그렇지 자 그리고 트레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from 또 나왔네 돛단배 이런 걸 뭐라 그래 멋있게 얘기하면 돛단배를 범선 범선 돛단배라고 해도 돼요 자 그다음에 이건 뭐야? 증기선, 기선으로 자, 뭐했다? 발전되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주어 어디 있어? 왜 동사 이렇게 나왔어? 그렇게까지 케미쌤. 아, 도치야, 도치. 틀린 말이라도 제발 해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되는 거야. 내 거가 되는 거야. 자, 내가 잘못했구나. 아, 그래. 바꿔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뭐가 나왔어요? 에? 비행기가 나왔다. 그쵸? 에어플레인 나왔다. 플레인이라고 해도 되고. 자, 그리고 크래프트. 에어크래프트도 크래프트. 그것도 비행기예요. 자, nowadays. 자, 요즘에 우리는 심지어 뭐 한다? 달나라래. 우주로 여행도 한다. 그쵸? 트래블. 자, used to? 무슨 뜻? 과로예요. 띠리리예요. 그치? 뭐뭐 하곤 했다죠. 근데 비니까 그냥 했었다. 자, 여행은 뭐였었다죠. 뭔가였었다. 됨뭐 하고 싶어? 과로 이거 이형식이죠 SVC죠 자그 다음에 that 무슨 that? 동의합니까? 유빈아 왜 대답 안해 맞잖아 디디의 목적어잖아 그런 거 같아? 디디 했다 했던 것이었어 그치 for 아니 틀렸더라고 계속 얘기하는 건데 special reasons 특별한 이유 때문에 이런 말이죠 특별한 이유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었어 그치 옛날에 여행을 또 누가 그렇게 많이 자주 갔겠어 그치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이 여행한다 too far the far corner 그러니까 아주 먼 구석구석 어디까지 지구에 그치 지구의 방방곡곡으로 여행한다 without slash죠 giving it 몇 통씩 giving은 뭐야 사용식이야 근데 it a second thought 하면 그것에게 두 번째 생각을 주다 이런 말은 뭐예요? 깊이 생각하다 이런 말이에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래? 그럼 뭐 가지? 뭐 이렇게 그렇죠? They 그들은 여기서 띵 했으니까 그렇지? 띵 해야 돼. 왜? 그들이 어딨어? 이런 거지. 그렇지? 답은 이거야. 찍고 갑니다. 찍고 그들은 쌌어요. 무엇을? 모든 그들의 소유물을 그렇죠? 소지품을 어디에다가? 캐빈 트렁스 그니까 아주 큰 여행 가방에다가 그리고 took them along 그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끌고 다녔어요 자그 사람들이 누구야 뉴욕에 갔던 사람들인 거죠 그쵸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런데 반대로 여기서는 그러나가 나올 만하죠 그러나 우리는 뉴욕에 갑니다 어떻게 그냥 주말을 보내기 위해서 갑니다 우리 얘기는 아니야 그치 미국 사람들 얘기지 우리는 가려면 여러 번 생각해야 되죠 caring 뭐예요 자 단지 a piece of 아주 작은 정도의 뭐야? 그 수화물, 그치? 손으로 들고 갈수 있는 휴대용 러기지만 가지고 러기지가 뭐예요? 수화물이 뭐야? 짐. 이런 비슷한 말 뭐야? baggage, baggage 그렇죠? baggage, luggage 적어보세요. 그렇죠? baggage claim이 뭐라 그랬어? reclaim 수화물 찾는 곳, 그치? baggage. luggage. 그러니까 지금은 뭐 했다? 여행.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한 여행수단의 변해. 아니, 여행 개념의 변화인 거죠. 여행 개념의 변화. 자, 2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냥 가고 싶지? 자, 근데 first 2 years 요거만 한번 해보자. 할수 있어. 자. 아니, 그러니까 왜 나한테 잔소리하게 해? 지금 빨리 할게 많은데.
아니, 아주 모자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치? 자, 금방 끝날 거야. 자, 유아가 있어요. 수천 명의 유아. 지금부터 열심히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자, 태어났어. 오늘. 자, 전 세계에서 오늘 태어난, 오늘 태어난 애가 수천 명이래. 근데 그 수천 명이 뭐야? 경험할 거야. 뭐야? 매우 다른 환경을. 어디에? 이거 되게 간단해요. 첫 번째 2년. 뭐라고? 첫 번째 2년이에요. 그러니까 두살될 때까지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어떤 애들은? 너무 간단하잖아. 자, 누구에 의해서? 그랜마더에 의해서? 그리고 올더 시스터에 의해서? 케어포가 뭐예요? 돌보다. 그러니까 돌봄을 받죠? 자, 어떤 애들은? 다 병렬 구조야. 어떤 애들은 뭐야? 다니다. 어텐드 기억나지? 나는 신형 초등학교, 아, 고등학교 다닙니다. 그러면 어텐드 신형 이렇게 되는 거죠. 데이케어 센터 하면 어린이집. 어떤 애들은 남아 있을 거야. 집에 누구와 함께? 엄마와 함께. 어떤 애들은 자, 많은 토이를 갖고 있을 거야. 어떤 애들은 가지고 있지 않을 거야. 하나도. 뭐야? 다 같아 달라. 달라. 환경이 다 달라. 어떤 애들은 보낼 거야. 첫 번째 2열을 어디에서? 어둡고 조용한 헛 뭐야? 오두막. 그쵸? Wrapped. 쌓여진 채로. 뭐야? 오래된, 그치? 누더기에 쌓여진 채로. 그치? 예수님이 생각나네. 그치? 그 다음에 썸. 어떤 애들은 또뭐할 거야? 크롤. 기어 다닐 거야. 금방금방 끝나죠? 어디에서? Brightly. 뭐야? 아주 밝게 조명이 되어진 그런, 그치? 방에서. 풀뭐 하고 싶어? 과로하고 싶지. 가득 찬. 뭘로 가득 찬? Toy, picture books, and television images. 그쵸? 그러나, 지금 그러나 뭐 하고 싶다? 파란색 하고 싶다. 파란색 돌려주세요. 파란색. 그러나, 자, despite. 이 모든, 뭐예요? despite 비슷한 말 뭐야? 시작. in spite of. 자, although 이런 거쓸수 없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자, excluding. 뭐예요? 뭐뭐를 배제하고는 이런 말이에요. 약간의 비율. 자, 뭐에? 뭘 가진? 자, serious brain damage 하니까 뇌 손상. 심각한 뇌 손상을 가지거나 아니면 genetic defect 뭐예요? 유전적인 결함. 가진 그런 작은 비율을 제외하고는 이런 것만 빼놓는다면 대부분이 여기가 주어져요. 그렇죠? 여기가 주어요. 대부분이 will speak. 말할 거다. Before they are 2 years old. 뭐야? 두살 되기 전에 말을 할 거야. 뭐야? 그 다음에 같은 얘기, 다른 얘기. 같은 얘기, 그렇지? 여기 despite 나오는 순간 difference의 주요점이 아니라 같은 점의 주요점이에요. 점들은 자, 두살될 때까지 말을 하게 될 거고 become 병렬이죠? 1번, 2번이죠. 그렇지? 될 거야. 어떻게 될 거야? 자기 의식적인이 될 거야. 그렇죠? 자기 스스로 의식하게 돼요. By the third birthday. 그러니까 세살 되기 전까지. 그리고 그다음 계속 뭐예요? 세 번째. 자, 그리고 assume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정하다, 추정하다도 있지만 여기서 뒤에 보니까 자, 맞다, 떠맞다 이런 뜻이에요. assume. 맞다, 떠맞다 이런 말이에요. 무엇을? 가족의 그런 책임을, 어떤 가족의 책임을 뭐 우편물을 엄마한테 갖다 준다든지. 응? 자, 몇살 때? 7살 때. 그렇죠? 자, 그리고 psychological differences, 심리적 차이는 어머 뭐 하고 싶어? 과로. 자, 많아 적어. 저거 트리비얼 하면 그치 사소해. 사소하다 뭐할때 when compared with가 뭐야? 뭐뭐에 비해서. 자, long list of similarities. 유사점의 긴 목록에 비해서. 그럼 뭐야? 유사한 게 많아요? 아니면 다른 점이 많아요? 적어요. 그쵸? 왜? 유사점은 긴데 비해서 그거에 비하면 difference는 아주 트리비얼해. 그치? 어? 살아나거라. 살아나거라. 그치? 트리비얼해. 또 저 주황색 들어가세요. prevalence. 자, 원래 이게 무슨 말이야? 널리 퍼짐 이런 말이죠. 자, 근데 여기서는 발병률. 시작. 발병률. 그러니까 질병이 발생할 자, 그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만큼 퍼지냐 이런 말이죠. 자, 심각한 정신적인 장애. 뭐 같은? 스키조프로니아라고 해서 조현병, 과. 우울증 같은 이런 건 이제 심각한 정신병인데 그것의 발병률 뭐뿐만 아니라 덜 가로가 이렇게 돼야 되겠네 뭐 같아 이렇게 자덜 손상하는 그러니까 덜 심각한 자 불안 장애 이런 거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거 심각한 그런 것에 뭡니까 발병률은 자 is야 왜 주어가 뭐니까 prevalence 자 그것은 surprisingly 여기 가로, 미안해. 여기가 가로가 돼야 되겠네. 그치? 왜냐면은 병렬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얘를 꾸미고, 얘가 병렬이고, 얘가 병렬이야. 그치? 얘는 심각한 거고, 얘는 덜 심각한 거니까. 그치? 뭐 아주 아주 중요한 거 아니지만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자, 그것의 발병률은 surprisingly 비슷하다. 그치?
어디에서? 전 세계에서. 심지어 뭐라 할지라도 자, 뒤가 다른 걸까 같은 걸까? 그렇죠. 다른 거죠. 왜?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뭐라 할지라도 심지어 아이들이 real 무슨 말이야? 양육하다. 그렇지. real 예전에 얘기했는데 최근 얘기 안 했네. real 하나 더 적으세요. bring up. 엄청 많이 있는데 일단 그 두 가지만 알아주세요. bring up. 자, 양육되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환경에서. 알겠지? 나중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치고 싶은 현관에 치고 싶은 건 많지만 자, 여기 지금 하나 둘 셋을 할 테니까 여러분 답을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자, A는 같은 거 다른 거? 같은 거. 유사성. Yes, 그렇죠. 대부분의 인간의 아이들은 보여준다. 발달 측면에서의 뭐 유사성을 보여준다. 뭐에도 불구하고니까 뒤는 뭐야? 자, 같은 거 다른 거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difference를 써도 되고 그게 없으니까 variation을 써야 되네. 변화에도 불구하고 4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아래 거 이거 위에 이런 것도 읽어보고 이것까지 해가지고 오세요. 알았지? 그리고 예습은 언제나 뭐야? 자, 우리 11강까지 오세요. 11강 전체. 알았지? 예습은 11강 전체고, 그 다음에 복습은 10강 전체. 다음에 시험 볼 게 많네요. 다음에 일단 9강. 그쵸? 9강하고, 9강 이미 였다. 그러면 10강까지 공부해 오세요. 알았지? 응?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